이모티콘 만들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냠냠 드로잉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모티콘 형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움직이는 이모티콘과 멈춰있는 이모티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모티콘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이모티콘 구상의 가장 중요한 컨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 컨셉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컨셉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걸까요? 이모티콘 컨셉, 왜 중요한 걸까요? 이모티콘은 무조건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출시가 되고 판매되었을 때 인기를 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재미있는 컨셉으로 성공한 이모티콘들을 모두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자신이 생각한 그림을 그대로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모티콘 컨셉을 잘 잡고 구상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모티콘들만 봐도 정말 다양한 컨셉의 이모티콘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낙서한 듯한 느낌의 발그림, 말장난을 통한 재밌는 이모티콘, 직장인의 마음을 울리는 직띵티콘, 혹은 커플을 타겟으로 한 러브티콘, 이런 커플티콘들이 있겠죠. 여러분도 컨셉을 정확하게 잡고 하나씩 차근차근 하신다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모티콘 컨셉을 잡는 네 가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모티콘 컨셉 잡는 네 가지 방법. 첫 번째, 캐릭터의 특징으로 컨셉 잡기. 컨셉을 잡고 그거에 맞춰서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미 내가 만든 나만의 자신만의 캐릭터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경우 자신의 캐릭터의 특징을 살려서 좀 컨셉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 제가 만든 냠냠이란 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햄스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을 살려서 이런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건 날씨 어플에 사용된 이모티콘인데요, 날씨에 따라서 캐릭터가 먹는 음식들을 좀 다르게 표현해 봤어요. 우리가 비가 오면 밀가루 음식이 당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밀가루 음식, 호떡이나 만두 이런 걸 먹는 모습을 기획했고요. 또 이때는 계절이 겨울이어서 겨울 간식들을 소품으로 활용했고요. 그리고 이건 계절을 봄으로 잡았기 때문에 겨울에 사용했던 빨간 목도리를 빼고 달콤한 간식들을 부가적인 컨셉으로 잡아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좀 이게 시즌에 맞춰서 계절감을 살리거나 또 부수적인 소품들을 사용해서 컨셉을 좀 더 명확하게 구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냠냠이는 먹을 걸 좋아하는 햄스터니까 이거를 좀 특징을 살려서 먹방 후기 위주로 하는 포스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네이버 블로그, 이런 오지큐 마켓을 뭐 먹방 관련으로 제작할 수 있겠죠. 잠시 다른 예를 들자면 여기 소심한 순두부씨가 있어요. 소심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인데요, 멘탈이 쉽게 부서진다는 특징을 살려 순두부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이런 경우 캐릭터의 특징을 살려서 소심한 컨셉을 잡을 수 있겠죠. 인사할 때도 소심하게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과할 때도 폭풍 소심하게 어떡해 너무 미안해 이렇게 부스러지는 느낌을 이렇게 살려서 제작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 캐릭터의 성격과 모티브로 잡은 사물의 특징이 잘 맞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통해 컨셉 잡기.
무언가를 창작할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나. 나 자신을 갖고 컨텐츠를 만드는 건데요. 컨셉을 잡을 때도 이렇게 나를 가운데에 놓고 특징을 살려서 컨셉을 좀 정하실 수도 있어요. 나를 중심에 놓고 내가 잡을 수 있는 컨셉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커플이라면 커플 이모티콘을 컨셉으로 잡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내가 커플이다 보니까 연인들 사이에서 어떤 표현들을 자주 쓰는지, 어떤 게 있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솔로라면 반대로 솔로의 기분을 살려서 뭐 솔로티콘을 좀 창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밖에도 내가 직장인이라면은 직장 생활을 일과를 돌이켜보면서 직장 티콘을 컨셉으로 잡고 직장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세 번째, 마인드맵 사용하기. 몇 가지 이모티콘 종류를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인드맵으로 발전시켜 컨셉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쓰는 이모티콘은 귀여운 컨셉, 뭐 B급 감성의 재밌는 컨셉, 글자를 사용한 컨셉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정하실 때는 자신의 특징을 잘 생각해보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 요걸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글씨를 잘 쓰거나 예쁜 문장을 잘 구상한다면 이런 글자, 캘리그라피 같은 게 좋겠죠. 반대로 평소에 말장난을 잘 치시거나 좀 재밌는 성격, 감성을 갖고 계시다면 B급 감성 이런 거를 추천해 드려요. 개인적으로 B급 감성의 이모티콘은 B급의 감성을 원래 갖고 계신 분들이 만들면 그 느낌이 제대로 살아나는 것 같아요. 타고난 센스가 있는 분들이 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상을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다른 이모티콘에서 영감 받기. 혼자서 컨셉을 잡기 정말 어렵다면 이미 만들어진 다른 이모티콘들을 참고해서 영감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에 들어가면 다양한 태그들로 이모티콘이 분류되어 있어요. 자신이 잡고 싶은 컨셉과 비슷한 태그를 눌러보면 어떤 컨셉의 이모티콘이 있는지 하나씩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미 만들려고 했던 좀 독특한 컨셉이 겹치지 않는지 찾아볼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의 이모티콘을 보면서 반대로 내가 영감을 얻을 수 있겠죠. 팁을 드리자면 인기 순위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모티콘이 요즘 최근에 인기 추세인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컨셉을 정하실 때 꼭 생각해야 하는 게 바로 구매 타겟입니다. 어떤 나이대의 사람들이 내 이모티콘을 사용할 건지 이걸 생각하셔야지 내가 멘트를 구상할 때도 거기에 맞출 수 있고 표현이나 색감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10대가 타겟인 말장난 이모티콘이라면 요즘 10대 친구들이 자주 쓰는 단어, 문장들로 구성하는 게 좋겠죠? 형태 같은 경우 또 남성은 동작이나 표현이 되게 역동적이고 강하고 재밌고 웃긴 표현들을 좋아하고요. 여성의 경우 귀여운 깜찍한 이모티콘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부드럽고 착한 느낌의 이모티콘을 선호하는 추세니까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이모티콘을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모티콘 컨셉 잡는 네 가지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이모티콘, 감정 표현, 그 밖에 좀 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냠냠이의 이모티콘 만들기. 냠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들 그냥